들어왔어. 피곤한 월요일 출근길.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제 부모님과의 호텔 촬영을 마치고 부모님을 공항에 내려드리고 월요일을 맞아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일주일 루틴, 제주살이에 대한 낭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제주도민 8년차가 어떻게 개빡세게 사는지, 어떻게 본업과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지, 편집을 대체 언제 하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한의원도 월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일주일 중에 조금 있으면 오전 진료 시작하는데 열심히 환자분들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조금 피곤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지금 밖에 날씨가 나갈 날씨가 아니라서 오늘은 한의원 안에서 그냥 드립 커피로 커피 한 잔 하려고. 냄새가 좋고. 6시 땡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퇴근이 아닌 것이, 첫 번째 직업을 퇴근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직업이 유튜버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이 사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촬영해야 돼, 편집해야 되고, 음향, 뭐 배경음악 뭐 할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와, 유튜버들 진짜 꿀빠네,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가지고 막 놀면서 돈 버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진짜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해뒀던 촬영 영상을 이 노트북으로 옮겨야 돼요.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좀 옮기고 있고, 영상을 옮기는 동안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10km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 기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살이 쪄서. 그래서 이번 주는 식단도 조절하면서 살을 다시 조금 빼보려고 합니다. 샐러드 맛있게 먹고, 편집의 첫 번째 단계, 일단 제가 촬영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 이 컷은 잘 나왔으니까 써야지, 또 이거는 아 너무 못 찍었다, NG다 이런 것들을 또 빼내야 되고. 사실 이 편집 과정에서 제일 귀찮은 게 이 컷 편집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더본호텔 리뷰 영상인데 정말 다행히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완성본 기준으로 한 8분, 9분 나올까? 사실 컷 편집이 생각보다 금방 끝났는데 이제 대본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 시작은 늘 똑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헤디입니다. 일명 백종원 호텔, 더본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글을 써볼 거예요. 사실 이 대본 쓸 때가 가장 많은 저희 창의력, 두뇌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대본을 쓰다가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머리를 한번 식혀줘야 해야 된다. 자, 오늘 화요일은 퇴근하고 나서 이번 주 일요일 마라톤을 대비해서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저를 러닝의 세계로 이끌어준 제주 쪼리. 네, 여기는 이제 사라봉이라고 해서 제주도민들의 운동장, 아니 운동장은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오, 좋다, 잘 나온다. 미안하다. 평소에 트랙만 뛰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빡세네. 이게 진짜구만. 오케이. 860m 복근 많이 폈네.
끝. 7.2km. 아, 개 힘들다. 6월에 가야 되지 않나? 응. 제가 진짜 유튜브 하면서 이 녹음 때문에 아나운서 발음 연습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그럼 제가 어떻게 녹음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제주의 5성급 호텔들이 즐비한 중문 관광단지. 대부분의 호텔이 바다 앞에 있는 것과 달리 바다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백종원 대표가 만든 일명 백종원 호텔, 더본 호텔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룸 타입들이 모두 매진되었고 디럭스 트리플 룸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예약이 힘들 일인지 이제 가장 제일 귀찮은 작업, 바로 이 녹음한 대본에 맞춰서 이 위에 파일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완성하는데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영상은 10분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내일로 미뤄도 되겠다. 오늘 좀 일찍 자고 내일 이 순서를 정리하는 편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MBC다, MBC. 수요일 오전 진료를 마치고 지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4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주 지역 라디오 방송에 게스트로 나가게 돼서 지금 이제 라디오 방송도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네요. 안녕하세요. 제주 MBC입니다. 별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대본을 작성해서 방송에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에디 여행사로 떠나보는 날이죠. 제주 여행 크리에이터 우리 에디 가이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 여행사의 에디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제주 MBC 2024 국제평화 마라톤이 저희 한림읍에서 열리거든요. 마침 제가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맞아요, 선수로. 맞아요. 그 마라톤 대회 코스를 따라서 코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네, 오늘 노래 어떤 걸 선곡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러닝 운동할 때 정말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은 심장이 빨리 뛰면서 팍팍 에너지가 나는 그런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네, 바로 윤하의 런이라는 제목부터가 너무 달리기에 어울리는 노래인데. 그러네요. 네, 한번 같이 듣고 가시죠.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마라톤 코스의 이번 종점이 곽지 해수욕장이거든요. 네. 아, 자, 오늘도 즐거운 여행 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나중에 기대할게요. 네네네. 어떻게 우리 스튜디오가 영상에 올라갈지.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에디 가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끝.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거 괜찮다. 왜 잘 가지? 이제 편집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영상에다가 이 검은색 말자막,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쳤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대 AI의 시대잖아요. 제가 쓰는 거는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쓴 대본을 넣어주면은 네, 거의 이렇게 2분 정도 만에 다 만들어줬습니다. 제주의 5성급 호텔들이 즐비한 중문 관광단지. 혹시 오타가 있진 않은지 제가 대본대로 안 하고 애드립으로 막 갑자기 들어간 문장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짠, 이제 영상도 업로드를 완료했고 썸네일도 그냥 느낌 나는 대로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는데 제가 또 영상 만들면은 이거 빨리 올리고 싶거든요. 그냥 마음 놓고 놀려고 바로 업로드를 할게요. 목요일 진료 끝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딱 개원 1주년이거든요. 그래서 1주년 기념 회식하러 갑니다.
있어. 머리 염색했나? 빨간 머리 밍입니다. 불금을 맞아서 육지에서 친구네가 놀러 왔습니다. 제주도민의 숙명, 육지 손님 맞이. 이 부부가 저를 시안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서 맛있는 걸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스방 한상, 참돔 쿠스 요리 집인데 여기 진짜 맛있거든요. 와, 참돔 진짜 크다. 저희는 거의 제주 오면 일단 선택 연락해가지고. 맞아. 짠. 반갑습니다. 술도 맛있다. 토요일이고 병원은 토요일도 진료를 합니다. 어제 친구들은 당연히 내일 쉰다고 좋아했는데 저희는 토요일도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좋은 카페에서 힐링하고 왔고요. 오늘은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심히 공부도 해야겠구만. 후두골이 약간 뒤로 그래서 이 흉골도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굳어져 있고 중복은 짧은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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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거죠. 이번 주 정말 꽉꽉 찬 일정이었는데 이번 주의 스케줄의 하이라이트 오늘 제주 MBC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의 날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공진단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게 뭐 꾸준한 체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중요한 게 정신력이거든요. 공진단이 평소에 먹었을 때 이제 뭐 체력 증진과 면역 증진은 좋은데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일이 있고 집중이 필요하기 전에 먹으면 뇌를 확실히 좀 깨우는 느낌? 고도의 집중이 필요할 때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이거 대회 영상 화이팅, 들어가나요? 화이팅. 와, 일주일 뭐... 브이로그에 들어가죠. 와! 주제 에디 화이팅! TV 가자! 화이팅! 아까 출발 전에 있었잖아. 아, 있잖아, 있잖아. 왜 이렇게 기록 내는 것도 아니고 떨리죠? 네. 떨려, 재밌지. 출발! 막혀, 막혀, 막혀. 아, 진짜 많다. 진지 이렇게 보고 한 번. 향도 그리고 안주 기록은 58분 47초. 지난번 대회가 62분 59초였거든요. 4분 당겼다, 4분. 훈련할 때 55분까지 나왔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4분 줄였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네, 마라톤을 뛰고 한의원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한의원에 입원실이 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일요일에 당직으로 나오거든요. 대표는 이렇게 주 7일을 일한다.
쉬는 날이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일요일 진료를 마치고 제 채널에 자주 나오는 그 지토툰 지토 작가가 샵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공사판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좀 미리 개업식이 있어서 바리바리 선물 싸들고 왔습니다.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시작하세요. 바로 열면 되나요? 꽤. 나중에 탈락이에요. 나중에 내돈내산으로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내돈내산 먹겠습니다. 돈 내고 드셔보세요. 좀 멋있죠? 다 왔네요. 조그만.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오류가 나는 생각도 못 했어. 머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달렸네. 열심히 달리느라. 개업 축하합니다. 개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토에 개업 축하합니다. 일요일 저녁은 세화갈비에서 마무리합니다. 갈비가 꽃처럼 피어있잖아. 저번보다 비주얼이 훨씬 좋다. 오,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끊어지기 전에 찍어. 미쳤다. 개맛있지? 뭐야? 향이 확 난다. 야, 벚꽃 이제 완전 만개했다. 너무 예쁘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가 좀 특별히 더 바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마라톤은 아니고 트레일러닝이라고 달리기 대회가 열리거든요. 일주일 만에 또 대회를 나가야 돼서 이번 주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은 저의 첫 트레일러닝 대회 도전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